새로운 책 나를 닮은 너에게 클레런스 앤젤로의 영적 묵상입니다. 나의 또 다른 자아라고 건네시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기록한 묵상입니다. 그는 39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성실하셨고 13명의 자녀들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랑했고 워싱턴 대교구에서 부재로서 봉사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이 그리스도의 순간이고 자신의 것을 주님과 동일시하여서 그리스도로서 행동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성화되는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이 책은 제1부 부르심, 제2부 방법, 제3부 결론입니다. 23쪽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벗이여, 너를 만나서 무척 기쁘다. 나는 너에게 말하고 네 말을 들으면서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정말로 현존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분심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내 뜻을 생각하며 오직 나와 함께 있어라. 두려워 마라. 나는 내 하느님이며 위엄을 지닌 권능의 왕이지만 나 또한 너와 같은 인간이며 너의 구세주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들었느냐? 나의 벗, 나의 피조물이며 나의 종이 아닌 나의 벗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내 형제이고 자매이며 내 어머니이다. 164쪽입니다. 너는 겸손하니? 네가 겸손한지 생각해보자. 너는 자기 칭찬이든 자기 비난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것이 즐거우니? 너는 대화를 독점하고 너를 과시하니? 언쟁을 좋아하고 쉽게 분노하고 냉소적이고 비웃음을 일삼니? 창피당한 것을 곱씹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네 잘못된 점을 고치기를 꺼리니?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갖고 게임해졌을 때 부르퉁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때 그들을 헐뜯니? 내 웃사람들의 말을 따르기가 어려우니? 너와 동등한 지위의 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꺼리니? 이러한 결함들 중 일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반드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 틈에 끼고 싶은 유치한 욕망이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위험한 신호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의 결점을 인정하여라. 그리고 나의 도움을 구하여라. 그러면 무한한 내 덕의 보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나를 닮은 너에게 앤젤로 클레런스의 영적 묵상입니다.